오르코스는 다시 만나게 되면 거미 먹이로 삼겠다고 했지만 검붉은 숲에 그 동굴이 계속 아른거린다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봐야겠다. 용기를 내서 소리쳐봐도 모르코스도 거미들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. 갑자기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. 와, 이 그림은... 이걸 모험가님이 어떻게... 이건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이에요. 어릴 적 모르쿠스의 동굴에 잡혀갔을 때 다빈치님이 구해주신 적이 있었죠. 아마도 그때 떨어뜨렸나 보네요.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니... 다음에 누나랑 로버트한테 보여줘야겠어요. 고맙습니다. 아... 그리고 그 고양이는 이미 주인을 정한 것 같네요. 축하드려요.
무슨 유령? 그거 다 다른 여관에서 내는 소문이야.